24번째 이야기, 버려진 세상 불사국. 아빠! 아빠! 아빠, 이거 드세요. 네 거잖아. 전 많이 먹었어요. 근데 시추기를 부수면 아빠는 이제 뭐 하실 거예요? 사악한 일을 그만두고 더 값진 일을 하면서 할 거야. 그럼 이곳에 동물원을 만들고 싶어요. 동물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게 말이에요. 좋았어. 우리 아들이 원하는 곳으로 아빠가 만들어주지. 이 모든 게 너의 고마운 친구들 덕분인데 인사도 제대로 못했구나.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아요. 분명히 봉인은 동생을 구하고 세상을 다시 평화롭게 할 수 있을 거예요.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. 애들을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요. 걱정하지 마. 우리 봉인은 분명 동생을 잘 보살피고 있을 거야. 밥은 잘 챙겨 먹고 있겠죠? 그러지 말고 힘내요. 똑똑히 봐. 인간도 우리와 다를 게 없잖아. 세상을 파괴하는 존재들일 뿐이야. 이런 음침한 분위기 정말 싫다.
이곳은 마치 버려진 도시 같아. 버려진 도시? 왜 사람들이 세웠던 도시를 버렸을까? 그러게 말이야. 으스스한 게 정말 귀신이라도 금방 나올 것 같은데. 귀신? 말도 안 돼. 세상엔 귀신 따윈 없어. 도지. 무슨 소리지? 설마 이 소린? 고지야, 달려! 여긴 정말 풀 한 폭이 없는 곳인가 봐. 왠지 분위기가 음산하다. 그러게, 금세 귀신이라도 튀어나올 분위기야. 뭐라고? 귀신? 세상에 그런 게 진짜 있어? 당연하지. 우리 아버지는 바다에서 귀신들이 탄 유령선을 보신 적도 있대. 정말? 그래, 우리 아버지 말이 누구나 죽으면 귀신이 된대. 설마 이곳에 귀신이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? 왠지 뭐든 나타날 것 같은 분위기지 않아? 그러게. 뭐? 이게 무슨 소리야? 설마 진짜? 설마 혼마 인해서 귀신한테 잡힌 거? 빨리 내려가! 또 무슨 일이야? 너 뭐야? 당장 내려줘! 도대체 무슨 일이야? 불칸이 귀신이라도 잡은 거야? 글쎄, 저 아인 귀신처럼 보이진 않는데? 너 이 녀석 가만 안 둬! 당장 풀지 못해! 뭐야! 사람이잖아! 그런 거 같은데? 불칸! 그만 놔줘! 야! 너 내 손에 잡히면 정말 가만 안 놔줄 거야! 이게 정말? 내 생각엔 불칸보단 네가 먼저 우릴 공격한 것 같은데? 뭐? 내가 언제? 왜 우릴 공격한 거야? 난 너희가 다이몬들과 한패인 줄 알고. 뭐라고? 그럼 여기에도 그 녀석들이? 그렇겠지. 분명 녀석들이 이렇게 폐허로 만들었을 거야. 아니야, 그렇지 않아. 뭐가 아니라는 거야? 곧 해가 질 거야. 난 이만 가야 돼. 간다고? 아이, 몇 끼를 못 먹었더니 말이야. 네가 먹을 것 좀 줄 수 있니? 그럼 날 따라오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해. 고마워. 가자. 같이 가.
이게 다 뭐야? 안 돼! 절대로 만지지 마! 아, 미안.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줄 몰랐어. 난 그냥 너무 앙증맞아서 그랬지. 나도 너무 화낸 것 같다. 미안. 하지만 이것들은 우리 아빠가 연구하시던 거라서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내가 잘 보살펴야 해. 응? 너희 아버진 지금 안 계셔? 안 계셔. 설마 다이몬 녀석들이 잡아가기라도 한 거야? 아니, 아빠가 스스로 악을 무찌르러 가셨다가 잡히셨어. 정말 용감한 분이시구나. 그럼, 우리 아빠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분이야. 해냈어! 해냈어!